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전 강좌에서 제작했던 풋프린트를 수정하는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풋프린트를 수정하기 위해서 드로잉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는데요. 파일에 오픈 해서 SML 2012 사이즈를 열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 파일은 보시는 것과 같이 드로잉 파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SML 2012 사이즈의 칩 저항이 되겠고요. 파일 형식은 바로 드로잉 파일이지요. 2012 SML을 열어주시고요. 그러면 이전 강좌에서 2012칩 저항을 이미 우리가 생성을 했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저항 심볼을 그려 넣어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드를 조정을 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Quick Utility의 Grids를 선택을 해서 None Edge의 XY Spacing을 0.05로 설정을 해 볼까요? 여러분, 디테일하게 그리드를 설정을 하고요. 바로 여기에 저항 심볼을 이와 같이 그려 넣도록 할게요. 저항 심볼을 그려서 2012 사이즈의 칩 부품이 저항을 의미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시를 해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은 저항 심볼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Add Line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패널의 Options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Class and Subclass가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 지오메트리의 Subclass는 Assembly Top으로 되어 있죠? Assembly Top부터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Line Lock은 90도로 되어 있는데 45도로 설정을 해주고, line width는 0.05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add line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라인을 그려주시면 되겠지요? 자, 저항 심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이 그려주고요. 다시 심볼을 그려줍니다. 자, 이와 같이 다 그렸으면 이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던을 해 주시면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셈블리 탑에 대한 저항 심볼을 그렸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실크 스크린 탑도 그려 주셔야 되겠지요. 따라서 애드 라인 명령을 주시고 컨트롤 패널에 옵션즈에서 서브 클래스를 실크 스크린 탑으로 변경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여러분들께서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저항 심볼을 그려줍니다. 다 그렸으면 Done을 눌러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드로잉 파일을 열어서 우리가 수정을 해서 원하는 대로 풋프린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한 풋프린트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지요? 그러면 오버라이트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드로잉 파일을 열어서 풋프린트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